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 9일째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정치적 상대의 단식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예의는 없고 거친 언사로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당의 윤리의식입니까? 민주당은 미우나 고우나 국정운영의 한 축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낱마처럼 얽힌 국정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겁니까? 풀지 말고 계속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자는 건 설마 아니겠죠?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불편할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푸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 이전에 인간적 도리이기도 합니다. 야당의 비판이 아프게 느껴진다고 해서 걸핏하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자신 없는 모습이자 믿음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 식으로라면,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여당의 행태는 총선 불복입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내일 9일에 검찰 조사에 응합니다. 이 일을 국민의힘이 또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는 건 자제하기 바랍니다. 제1야당 대표가 단식 중에도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 그 사실 자체에 그대로 그 사실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기 바랍니다. 검찰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오직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공정하게 조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대한 강압 수사의 흔적은 실로 우려스럽습니다. 수사를 받은 한 관계자가 어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검찰의 압박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입장을 밝혀서 많은 국민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더 큰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았다는 부분에 주목합니다. 별건 수사로 진술을 강요하는 오래된 수사 관행은 청산돼야 할 구습으로 지적돼 왔음을 검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정직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답을 기다리겠습니다.